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올 상반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 자치구마다 추경예산 편성과 또 행정사무감사로 분주합니다. 이 주민혈세를 얼마나 적정하게 활용했느냐를 점검하고 또 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논의하는 건데요. 네, 그러나 이 선출직 기초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내용부터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종로구의회가 의장 직무정지 사퇴 후 6개월째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례회에서 해결해야 할 결산과 예비비 지출, 조례와 또 조례 재개정안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 라도균 의원의 위법한 의장 선거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지난달 열린 정례회가 20일째 파행돼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한 겁니다. 마비된 의정활동을 통감하며 정례회 회의수당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조속히 의회를 정상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 혜택이 모든 종로 구민 여러분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책임을 통감하며 정례회 회의수당을 전액 반납할 것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 결의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반납한 회의수당은 1인당 276만 원으로 총 5명의 의원이 반납한 금액은 1,300여만 원입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합의가 되기 전까지 회의수당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 1회 11명의 의원이 모이는 의원총회 개최도 제안했습니다. 하나, 주 1회 의원 모두가 모이는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원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경과 보고를 함께 공유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의원분들의 고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의회 국민의힘 측은 여야 의원 3명씩 자주 만나 의회 정상화 추진을 위해 의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1회 의원총회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사안이 아니어서 여야 평행선이 해소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종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수당인 월정수당을 반납한 가운데 강서구의회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체복무 논란의 당사자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여전히 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의회 측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김 의원 측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례회가 시작됐지만 빈자리가 보입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자리입니다. 대체복무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입니다. 강서구의회는 해당 의원에게 올해 3월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구의회에선 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 주지 않는 게 맞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에 법력 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회신 결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장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구의원에게 군입대에 따른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의원직이 정기되므로 의정비 지급을 정기할 수 있다고 답변이와. 김민석 강서구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법에도 없는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지적했습니다. 휴직 명령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주지 않는 건 위법하다는 건데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의정활동 가운데 자치구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구의회의 역할입니다. 도봉구의회는 올해 첫 추경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63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역 특화 복지 체계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봉구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약 633억 원. 원안이 통과될 경우 도봉구 전체 예산은 8,8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넷째, 기후 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 보강 등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연관이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도봉형 복지 체계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실제 전체 추경 규모의 10%가 복지 예산에 편성됐는데 창동 어르신복지관 건립에 25억 원, 공공 키즈카페 조성에 4억 원 등 63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과 사회 첫 출발 지원금 등 청년을 타깃으로 한 정책에도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복지 시스템과 연계된 생활 인프라 개선도 주요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다락원 축구장 시설 개선에 11억 원이 편성되는 등 문화, 여가시설 인프라 구축에 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어 중랑천 제반길 정비 사업에 18억 원 등 안전과 연결된 생활시설 정비에도 9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구에는 심사기간 동안 사업 중단에 따라 삭감된 예산도 들여다봅니다. 올해 중단이 결정된 사업만 55개, 규모가 120억 원 이상으로 크기 때문인데 사업 중단 사유와 예산 낭비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추경안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 조례 개정안 등 16개의 조례안은 오는 23일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소식입니다. 네, 중국이 지난 2016년 없앴던 지정 게시대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구정 홍보를 위해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 현수막 정치에 자치구도 동참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소식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회현동 일대 보행로, 지상으로 1m 정도 올라온 깃대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른바 저단형 지정 게시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지정 게시대에는 국가, 지자체 등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리게 됩니다. 중구는 신세계 백화점 등 관내 주요 거리 37곳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합니다.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거리 곳곳에 걸리면서 도심이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중구는 구정 홍보 현수막을 정돈하는 차원에서 지정 게시대를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 뭐 10월부터 이제 정치 현수막이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무분별하게 이제 게시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이 가중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차원에서 우리 공공에서 만든 현수막이라도 좀 적법하게 제대로 된 게시대에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구는 지난 2016년 관내 30개 지정 게시대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도시 미관에 상당히 저해하기 왔기 때문에 우리 서울 중구 도심에 현수막 없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정 게시대를 모두 철거를 하였습니다.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도심이관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현수막을 SNS나 LED 전자게시대로 전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8년이 지난 현재 다시 지정게시대가 운영되면서 자치구도 현수막 정치에 동참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경희대로 무단점유 문제를 두고 동대문구청과 경희학원 재단 측이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구청 측이 변상금을 지급한 걸로 확인됐는데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5,414제곱미터 되는 경희대 앞 도로를 동대문구가 무단점유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된 동대문구와 경희학원의 법적 분쟁. 2016년 대법원 판결로 경희학원 측이 승소하지만 당시 동대문구와 구의회는 주민 반감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지급을 미룹니다. 6년 가까이 사안을 질질 끄는 동안 변상금은 약 1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납니다. 2022년 본 예산에 변상금 25억 원을 편성하며 구의회 허가 없이는 지불하지 않겠다던 동대문구. 민선 8기 구청장이 바뀌고 부당 이득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대문구청은 경희학원 측과 양해각서를 맺고 지난해 11월 부당 이득금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금액은 원금 21억 5,500만 원, 이자 5억 5,200만 원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첫 소송 제기 시 경희학원이 이자를 청구하지 않았고 지방재정법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올 초 맺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년이라는 점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이자를 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희학원 측이 소송을 또 제기하면 별 수 없이 같은 소모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도 그냥 해결될 때까지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그냥 꾸준히 놔두는 겁니까? 저희가 지도한 자정법을 위반하면서 그쪽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양자간의 입장 차이는 소송으로 해결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21억 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으로 일단락된 듯 보이는 경희대로 문제. 5억 원이 넘는 이자액과 20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향후 또 다른 소송의 빌미가 될지 모른다는 찜찜함으로 남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를 광역교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쯤 시작될 수 있냐 이런 말이 무성합니다. 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는데 구청 측은 공간혁신구역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1호선과 경원선, 경춘선, KTX 등 7개 철도와 46개 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청량리역 일대. GTX BC 노선과 강북 횡단선 등 새로운 노선 확충 계획까지 잡히면서 2020년 국토부는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동대문구청은 청량리역 정비창 이전과 지상 철도 구간 복개 개발 추진 등에 대한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 청량리 지상 철도 구간 복개 사업은 약 3,7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과연 현실성 있냐는 질의가 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복개 사업도 있지만은 청량리역에서 회기역까지 진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주민들 현혹시키지 말라. 과연 현실성 있나? 너무 막연하게 공약을 중장기 계획에 막연하게 남발을 하시더라고. 동대문구는 독자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며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3,700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구에서 투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혁신 이제 선도사업 구간에 지금 서울시 4개 사업 구간 중에 저희 청량리역 부지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부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은 노후 지역의 변화나 국공유지 개발, 구도심의 공간혁신을 위해 지난 3월 국토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사업입니다. 사업은 올 하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후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올린 후보지 4곳 가운데는 동대문구의 청량리역과 신의문역 일대 정비창 2곳이 포함됐습니다. 동북권 교통중심지로의 부활을 꿈꾸는 청량리역 일대. 오는 7월 후보지 발표에 기대감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서울시가 은평구 대조동에 공급한 청년 안심주택 내에 주민들을 위한 수영장이 개관했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청년 안심주택을 복합 문화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과 세대 간의 교류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은평구 대조동 청년 안심주택 1층, 길이 20m의 레인 5개를 갖춘 수영장입니다. 동시에 75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6월 한 달간 무료 시범 운영 후 주민 이용 시설로 운영됩니다. 대조동 청년 안심주택은 지하 6층, 지상 28층으로 총 977세대 규모입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 30에서 50% 수준인 347호, 85에서 95% 수준인 민간 임대가 630호 공급됐습니다. 입주 신청 당시 평균 경쟁률이 46대 1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원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도 현실. 해당 천연주택에는 수영장 외에도 구립 어린이집, 문학관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섭니다. 어르신부터 청년, 주거,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이른바 세대 통합형이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다시 말해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거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중심 공간이 서울시내 도처에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청년 안심주택 12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청년 안심주택 사업 초기부터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주민 의견을 우선 반영합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 생활 SOC 조성으로 청년 안심주택을 복합 문화주거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올여름 무렵으로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진보 계열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반대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주환 기자입니다. 해양 투기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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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노원구 위원회와 노원구 지역의 여성 단체들이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종로구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바다에 도둑질처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농업 용수로 쓰든 공장을 돌리는 데 쓰든 아니면 식수를 제어하는 데 쓰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두 단체는 모두 바다는 전 세계인의 것이라며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보도 등을 인용하며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의 이기적인 행위에 분노하고 해양 오염을 막아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일본 대사관에 3,600여 명의 노원구민 서명이 담긴 항의서한 전달도 계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로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등은 앞으로도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오는 14일에는 지역에서 촛불 집회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노원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제 맥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새롭고 신난다는 반응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이 축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리는 인파로 북적이고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성인 인증 팔찌를 찬 사람들, 저마다 손에 맥주가 담긴 컵을 들고 친구 가족들과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동네 이런 걸 해서 뭔가 자랑스럽다.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그냥 괜히 우리 동네에서 이런 페스티벌도 해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다녀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처음이죠 이런데 잘 못 왔죠. 다시 사는 세상 같아요. 너무 좋아요. 노원구에서 올해 처음 수제맥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당초 2019년 기획하고 2020년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미루고 미뤄진 행사입니다. 경춘선 숲길과 하랑대 철도공원이 공원으로 바뀌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이걸 조금 더 젊음의 거리로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와 1세대 브루어리가 만나면서 수제맥주 축제라는 개념을 생각해내게 됐고요. 이번 축제는 단순히 찾아오는 이들만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1세대 맥주 양조장이 있는 노원구를 포함해 전국 18개 양조장에서 참여했습니다. 선보인 수제 맥주만 150종에 달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축제에서 판매된 음식 등을 노원구의 전통시장 두 곳에서 도맡았습니다. 감사하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거 원래 3년 전부터 한번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 못했거든요. 하게 돼서 좋죠. 이틀간 유명 가수들의 공연까지 더해지며 밤낮으로 이어진 노원 수제맥주 축제. 초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등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네, 마스크를 벗은 후 요즘 같은 날씨엔 이 전국에서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는 강북과 도봉, 또 노원구 등 동북권 시민을 위한 축제가 지난 3일 열렸는데요. 강북구에서 삼각산 시민청과 또 8명의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지역 전문가가 직접 기획한 축제 현장에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네,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현선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강북 지역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축제가 올해 제일 먼저 기획된 것 같은데요. 먼저 지역 전문가는 어떤 분이고 또 이 기획 축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해 준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지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 준비하여서 마련된 의미 있는 축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강북산책 성변 소풍이라는 주제로 우이천 쌍안교 일대에서 6월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미술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진행된 축제인데요. 8명의 지역 전문가들은 삼각산 시민청에서 4개국 각 부마다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지역 전문가들 구성은 연극인, 음악가, 화가, 마을 활동가, 기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능력들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로 동북권 시민들의 문화 공감 향상을 위해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로 또 구성된 분들이 기획한 문화 행사라 의미가 더 클 듯합니다. 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그 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매년 초에 동북권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 삼각산 시민청에서 4개국 거주자 중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각 지역마다 2명씩 서류와 면접에 의해 선발하고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여러 번의 회의와 현장 답사를 통해 문화 행사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에 개최된 강북산책 선변수풍은 강북구 지역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4개 지역 전문가들 8명이 함께 만들어낸 힐링 소풍 프로젝트입니다. 7월 23일에는 도봉구 지역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한옥도서관 옆 원당샘공원 잔디광장에서 어린이 해방 100주년 기념으로 거리북 피크닉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이춘환 지역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전문가는 동북4구의 각 그 성북구, 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의 각 구마다 두 명씩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예, 그 선발된 두 명씩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 시민청과 함께 기획부터 이렇게 행사 당일 진행까지 모든 것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축제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컨셉은 각 지역에 특색 있는 곳들을 찾아서 이렇게 한 네 번의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강북구 우이천에서 이렇게 천변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여서 새로운데요. 네, 이번에 선보인 강북 산책 천변 소풍 축제는 어떤 행사입니까? 네,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누는 축제로 전문가의 지도하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무료로 소장하는 천변 아트인아트는 사전 신청자들이 화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바라기, 풍경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을 유화로 그려서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라 인기가 높았습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현장 신청을 받아 실시한 테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등을 통해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린 천변 힐링 음악 여행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술 공연, 프리아트 매직,
마이미스 이경렬의 마인공연, 한남자의 꿈, 아프요들 조안나, 해금 그루브, 트럼펫 차진수, 극단 달의 곡선은 수유동 김의 집안마당에서 벌어지는 사랑이야기, 창작극 돌려조를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바리톤 김기종과 래퍼 오투의 합동 공연 등이 음악 영웅의 품격을 높여주었습니다. 플래시몹 공연으로 지역 전문 음악인 백성관님이 합류해서 무대를 더 빛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나오게 됐는데요. 동네에 우이천에 이렇게 행사가 있는 게 너무 좋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어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저는 제일 좋았던 건 이제 공연. 4시부터 공연인데 공연이 조금 볼만한 공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미술 전시부터 음악 감상 그리고 또 여러 예술 체험까지 지역 전문가들이 기획한 이번 축제를 취재하신 소감도 궁금한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고 있는데요. 유명한 가수가 공연하고 프로가 준비 진행하는 행사들도 좋지만 그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여 탄생한 축제는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지역 전문가들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프로그램보다는 부족할지 몰라도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 전문가들 그리고 관람객인 지역 주민들 모두 구성원이 그 지역 시민들이 만들어낸 시민들에 의한 순수한 축제라는 데 그 의미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 시민들을 연계하여 공감과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해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삼각산 시민청 관계자분들과 지역 전문가분들에게 큰 박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역 전문가들이 기획한 문화축제에 대해 운현선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능동적인 교육 소식,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보통 5월은 수학여행 계절이죠. 네, 그런데 이 수학여행을 교육여행으로 다녀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지역을 순회하며 국어와 사회, 영어와 음악 등 교과목 주제에 접목해 수행평가로 이어지는 현장 교육인데요. 네, 방은영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지역을 탐방하고 실습하는 교육 여행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교육 여행 과정과 그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교육부는 대규모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 여행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생 100명 내외 기준의 소규모 교육여행은 안전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소규모 테마 교육여행을 이어가는 서울 관악중학교. 올해 중3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교육여행 목적지는 경남 부산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역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 용두산공원에서 모둠을 구성해 본격적인 교육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백상기념관, 충무공 이순신상, 감천문화마을, 송도해수욕장에서 해운대 석각 등 부산이 가진 역사적 흔적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 학습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서로서로 이제 뭔가 배려와 타협을 하면서 서로 다른 그 취향에서 이제 뭔가 같은 곳을 다른 시각에서 보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가진 관악중학교의 교육여행은 과목별 수행평가로도 이어집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부산을 소개하는 영어 스피치는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provision capital memory hall.
현장을 둘러본 만큼 자신 있게 영작해 설명합니다. 보고 겪고 이제 들은 것들을 직접 쓰고 말을 하니까 일단 조금 자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진정성 있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쓰고 발표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그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접근했다는 점, 이게 가장 영어 수업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의 유명 명소 등 지역의 유래를 학생들이 직접 뮤직비디오로 만든 음악 수행평가. 역사와 사회 과목 주제를 정해 조별 활동을 통해 결과물 도출까지 가장 큰 교훈은 교육 여행을 통해 친구와의 갈등을 해소해 교우 관계가 개선되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붙어 있으니까 약간의 친밀감도 생기고 확실히 전보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계획한 여행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었고 또 모드먼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부산이란 곳에 대해서 되게 좋은 추억도 생긴 것 같고 직접 가서 선생님이 여기가 너희가 발표했던 여기다 하고 딱 짚어주시니까 더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지역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게 확실히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고 또 가서 막상 가면 또 자유롭게 놀기도 해서 오히려 저는 교육여행이 훨씬 더 좋다. 교육여행을 통한 수행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교육입니다. 사전 준비부터 실제 실행 과정과 사후평가 공유까지 함께 쭉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2박 3일간의 교육여행은 다양한 교과목의 실습이 수행평가와 이어지는 현장 학습입니다. 현재는 선택교육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수 과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학부모 수첩 방은영입니다. 네, 한 주간의 서울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서울입니다. 이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으로 3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 예산의 6.4% 규모인데요.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또 저출산 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LGN 로비전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편성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은 3조 400,800억 원. 올해 본 예산 47조 2,420억 원에 6.4% 규모입니다. 47조 원은 서울시 본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였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삼고 현상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생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한 IMF 경제 전망에서 올 한 해 경제는 험난한 회복 과정이라고 표현하였듯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일상의 고통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동행, 매력, 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투자됩니다. 먼저 시민과의 약속 이행엔 6,75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 지원에 1,192억 원, 저출생 대책 597억 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67억 원, 청소년 청년 안심 정책 29억 원,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에 4,800억 원, 창의 행정에 65억 원이 각각 집행됩니다. 1,192억 원의 민생 경제 예산은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99억 원이 배정됐고 소상공인을 위해 396억 원이 사용됩니다. 요금 인상 시기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에 4,498억 원이 지원되고 마을버스에도 17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동행과 매력 안전 등 3대 중점 분야에는 6,442억 원이 투자됩니다. 생계와 주거, 의료 지원 확대에 2,478억 원이 배정됐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는 2,525억 원,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1,439억 원이 집행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680억 원이 배정됐고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562억 원이 사용됩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1,377억 원, 내구 현안이 다가온 지하철 전동차 교체에 51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소방 장비를 확충하고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를 하겠습니다. 내구 연안이 경과된 노후 전동차 298칸과 지하철 통신 신호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 추경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첫 추경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의회 의결이 나면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네, 패션쇼라고 하면 보통 화려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최신 패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다른 패션쇼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환경의 날을 맞아 재활용품으로 만든 옷을 입은 모델들이 런웨이에 섰습니다. 딜라이브 이상범 기자입니다. 런웨이가 설치된 서울 광장. 화려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무대를 걸으며 한껏 옷매실을 뽐냅니다. 그런데 옷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비닐 포장재인 일명 꼭보기부터 글씨가 선명한 현수막까지 쓰레기로 만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나 아니면 버려지는 의상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만든 그런 의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재탄생시킨 그런 의상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낭비 없는 사회 만들기 의미를 담은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이번 패션쇼에는 전문 모델 40명과 시민 7명이 참여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의상은 4개 팀으로 구성된 디자이너들이 현수막과 커튼, 폐기물을 활용해 총 60점을 만들었습니다. 제작 기간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집에 있는 커튼으로 만들었고 집에 남는 큐빅으로 만들었어요. 옷을 재활용을 만드는 것도 진짜 재밌었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참여해서 재밌었어요. 이날 행사장에는 다양한 전시 체험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알아보는가 하면 자전거로 에너지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전기를 새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은 몸에서 나는 에너지를 하니까 조금 환경을 보호했어요. 조금 발이나 아프지만 뿌듯함 같은. 서울시는 11일까지 환경 주간으로 지정하고 탄소 중립 실천과 참여 유도를 위해 영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이상기후 속에 전국적으로 꿀벌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심에서 벌을 기르는 도시양봉이 꿀벌 생태계 보전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HCN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양봉 농가. 빼곡해야 할 벌통 자리가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겨우내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져 벌통 절반 이상이 버려진 겁니다. 올봄 전국의 벌통 153만여 개 가운데 60% 이상에서 벌이 사라지거나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벌집을 꺼내 밀랍을 긁어내자 진한 꿀 원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공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그야말로 천연 꿀입니다. 자, 한번 드셔보세요. 채밀할 때 딴 거. 향이 다르죠? 꽃향도 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벌을 키우고 꿀을 생산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도심 속 자연학습장 양봉교실입니다. 벌통 한 개당 6에서 7만 마리 정도의 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꿀의 양은 40에서 60kg 정도입니다. 2015년 낙성대 텃밭, 2020년 관악 도시농업공원에 양봉장을 조성한 관악구. 지난해 채밀한 꿀만 200리터가 넘습니다. 꿀벌의 생태와 습성 등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벌꿀 채집 실습까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의 꽃에서 딴 꿀을 먹는 게 이 지역에서 사는 그런 호흡기나 그런 면역 체계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꿀벌끼리도 싸우고 막 이렇게 훔쳐가는 꿀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방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좋고.
꿀을 모으는 과정에서 꽃가루를 옮겨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꿀벌. 이로 인해 곤충과 새도 덩달아 늘어나는데 도시 생태계 다양성 유지에 없어선 안 될 존재로 평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봉산업은 꿀을 채취해내는 산업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지역 단위 행동으로서의 양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배우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심 가까이 자리 잡은 체험장이 양봉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급감하는 꿀벌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범위도 다르고 장비 그리고 경기 방식도 조금씩 달라져. 플로레 같은 경우는 몸통, 그리고 사브르는 상체랑 머리, 그리고 에페는 전신이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가서 다 같이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누구 한 명이 이제 순위권에 들어가서 그 땄을 때 제가 뭐 메달을 못 땄더라도 저희 동호인이 따면은 그만한 행복이 없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선수를 그만둘 때는 다시는 펜싱을 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취미 생활로 할 때는 제가 그냥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생활에 쌓인 스트레스 풀기에도 적합한 운동이고. 펜싱을 하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운동량을 보충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를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를 제가 하는 데 있어서 펜싱이 저한테는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진구와 중구동 일부 자치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구정 살림을 점검하는 행정 사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정 활동 자체가 마비된 종로구는 감사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주민을 대신해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기초의회 개원이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민을 대표해 선출된 자리에서 이 행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주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